은주 씨, 그만 일어나. 어? 몇 시인데? 9시 다 됐어. 깨우지 마. 오늘 하루 종일 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안 갈 거야? 다들 기다리실 텐데. 자기 집은 왜? 설날인데 그럼 안 가? 내일이 설이니까 오늘 가서 음식 준비해야지. 안 가면 안 돼?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미리부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말이 그렇지, 은주 씨더러 음식하라고 하겠어? 구경만 해도 되니까 가긴 가야지. 불편해도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차례 모시자. 자고 온다고? 싫어. 거긴 잘 데도 없잖아. 무엇보다 할머니 잔소리 듣기 싫단 말이야. 은주 씨. 내일 아침에 가자. 차례 모시기 전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고 오는 건 못하겠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야. 이번만 어떻게 참아봐. 다음부턴 어머니한테 내가 말해볼게. 상현 씨가 우리 집에서 설세면 안 되는 거야? 왜 꼭 여자는 시댁에 가야 하고 남자는 처가에서 지내면 안 되는데? 은주 씨 말 틀린 말 아니야. 근데 난 은주 씨 말을 다 수용할 만큼 훌륭한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여기선 차례 지내지 않는다면서. 장인 장모님도 숙부님 댁으로 내일 아침에 가신다면서. 그러니까 은주 씨도 시댁에 가야지. 안 간다고 한 건 아니잖아. 우리도 내일 아침에 가자. 제발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마. 뭐가 곤란해?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 할머니, 부모님, 다른 가족한테 내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 상현 씨 체면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거야? 은주 씨 나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가끔은 할 수 있어야 해.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정말 가기가 싫어. 날 위해서 한 번만 참아줄 수 없겠어? 내일 아침에 가. 몇 시간은 어떻게든 참아볼게. 좋아. 나 혼자 갈게. 정말 그래도 돼? 가기 싫다는 사람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가겠어? 정말 괜찮은 거야? 뛸 때만 조금 뜨끔해요. 아무튼 다음번 조심해. 알았어요. 장인어른, 다녀오겠습니다. 언니는요? 저 혼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쉬겠대요. 뭐? 김사방, 이거 굴비야. 약속해주면 선물이야. 예. 다녀오겠습니다. 김서방, 은주 데려가야지 혼자 간다는 게 말이 돼? 은주가 안 가겠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형부, 잠깐만 기다려요. 일어나. 당장 옷 입고 시댁으로 가. 아버지. 당장 일어나지 못해? 내일 아침에 가도 되잖아요. 너 분명히 김서방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지? 좋은 순간도 있고 싫은 순간도 있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되는 게 사랑이 아니야? 넌 남자가 자기 부모 형제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때 느낀 자괴감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난 척 떠들고 인정받아도 껍데기 같고 위선자 같은 생각 떨칠 수가 없어. 너 김서방 그렇게 만들고 싶냐? 아버지, 저 김서방 효자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것도 저 이해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무슨 김서방이... 김서방 결혼한 사람이야! 김서방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너 자신을 좀 버려야 한다. 그 집을 내 화목이 너한테 달렸단 말이야! 너 네 엄마 닮은 거 아니야! 네가 이러는 건 부모를 욕맥히는 짓이야! 은주야, 빨리 준비하고 김서방하고 함께 가. 김서방은 우리 집에서 자식 노릇 기꺼이 한다. 넌 왜 못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며느리 노릇이 하기 싫으면 김서방도 포기해. 은주야, 어서 준비해.
씨.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 하룻밤은 어떻게든 참아볼게. 그래, 고마워. 할머니. 그래, 어서 와라. 아가, 이거 씻어서 물기 좀 빼놔라. 이따 산적 만들 거다. 어서와 실부. 응, 왔니? 네, 어머니. 옷부터 갈아입을 거야. 큰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절에 가셨다. 아니, 설인데 같이 안 지내시고요? 그런 사정이 있단다. 내일 점심때쯤 오신댔으니까 오시면 세배드리고 가. 예. 형님, 진짜 이대로 두 분 어머니 다 모시고 사실 작정이세요? 당연한 소리를 입 아프게 왜 해. 형님도 가만 보면 참 대책 없어. 없는 살림에 인정은 많아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겨다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아, 그럼 오갈 데 없는 노인네를 남을 나라 하란 말이냐? 아, 노인네 뿐이겠어요. 매사가 그렇다는 얘기지. 공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살아보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호강까지 시켜드리겠어. 그래요. 뭐 인생에 뭐 있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매형이 걱정이 되면 미국 가서 자리 잡으면 돈이나 좀 보내. 백마디 걱정해 주는 것보다 돈 한 푼이 도움된다. 제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어요? 아유. 가긴 가는 거야, 삼촌? 그럼. 설세고 나면 봉제과정도 끝나니까 바로 가야지. 야, 우리 선미, 성기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아주 눈에다 찐물을 찌그리겠다. 실부, 나하고 바꾸자. 이거 해. 어? 네. 내가 그거 묻힐 테니까 일로 와. 이거 뒤집어가지고 다 익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이거 다시 올려놓고. 네. 이모님은 잘하시네요. 응? 아유, 뭘. 그냥 뭐 어깨 너머로 수십 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대충 하게 되네. 실부는 어깨 너머로도 안 해봤지? 네. 아, 뜨거! 어머, 됐니? 야, 괜찮아? 괜찮아? 아, 뜨거! 조심해야지. 근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차례를 두 군데 모시거든. 상현의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야 하고 친정아빠 차례도 따로 모시거든. 그런 법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집은 사돈끼리 사이좋게.